한 잔이다. 알았지? 자. 와, 볼 때마다 깡소주야. 안주 안 먹어요? 신경 끄세요. 내 거 먹어요. 빈속에 먹으면 많이 아파. 아니 뭘 먹어? 아니 네가 그걸 왜 먹어? 자, 한 접시 줄게. 이거 먹어. 이모, 됐고 나 소주 한 잔만 더 줘. 아이고, 은수야. 하나만. 아이고, 오복 이모! 아니 반짝 하겄네. 지금 얘한테 술 줬어? 술 준 거야? 아니 어떻게 술 때문에 아픈 애한테 술을 줘? 왜 그래? 어? 알지. 아 왜 돼 그래? 언니 시끄러워. 미안해. 아주 측은해서. 아니 그리고 내가 은수 모르는 것도 아니고. 아는 사람이 더 그러면 안 되지. 시끄럽다고! 은수야. 여보. 뭐야 너 왜 이래? 어? 아, 진정해 진정해 진정해. 가자 처제. 어? 아 네 언니 여기 사람 다 잡는다. 너 왜 네 속에 맺힌 거를 여기저기 다니면서 들쑤셔? 주변 사람들이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? 네 남편 술독에 빠져서 온 동네 다 헤집고 다녀도 누구 하나 모르는 사람 있었어? 남편 정신 차리니까 이제 너야. 돌아가면서 왜 자꾸 그래? 왜? 사람 먹자 무너지게! 아, 술 마신 사람 앞에 놓고 당신까지 왜 이래? 어? 처제, 얼른 가자. 내가 데려다 줄게. 이모, 은숙이 좀 챙겨줘요. 얼른. 야, 들어가서 장사 좀 하고 좀. 어? 처제, 어? 가자. 아, 저도 좋아. 아, 진짜 우리 은숙 어떡해. 아니 뭐 좀 먹이려고 했는데 잔다고 해서 나오는 길이야. 아이고 술 기운이 빠졌는지 맥을 못 추리네. 형님 면목 없습니다. 네. 이렇게까지. 생일이니까 한 번쯤은 식당 밥 말고 집에서 차려주고 싶었어요. 괜찮죠? 알았어요. 선 넘지 말라는 거죠? 석영 씨한테는 아내분이 선이니까. 저 집사람 사랑합니다. 알아요. 근데 외로우니까